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펜타닐이 사망 원인 1위가 된 이유. 세계를 좀먹고 있는 차이나 화이트 펜타닐.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치명상을 입은 환자에게 모르핀을 투여하는 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르핀이라는 게 아편에서 추출한 거라 존나게 강력한 진통제이긴 한데, 문제는 치명상을 입었을 경우면 모르핀 한발 가지고는 택도 없던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전쟁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몰핀을 더 줘요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모르핀보다 더 약발 좋은 진통제가 없을까 하고 제약 회사들이 죽어라 연구하다 나온 게 바로 이 펜타닐입니다. 브금 좀 바꿀까요? 그냥 할게요. 예, 조금 좀 줄이고. 예. 자, 이 펜타닐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펜타닐은 모르핀 대비 100배나 강력하고 헤로인 대비 50배나 강력한 무시무시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감이 잡히지 않으면 아래 1센트 동전이랑 치사량의 펜타닐을 사진을 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펜타닐을 1000분의 2g만 섭취해도 과다 복용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찔하죠. 이 정도의 약만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펜타닐. 물론 얀센에서 펜타닐을 만들었을 때는 이미 2차 대전이 끝난 뒤 한참 뒤였기 때문에 본래 목적인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은 병사들을 위한 진통제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평화로운 시기에도 여러 가지 사고로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진통제로 FDA의 승인을 받고 출시된 것이 바로 이 펜타닐입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일본, 한국처럼 의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나라들에는 펜타닐이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던 환자들에게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의료가 민영화가 되어 있다는 게 비극이었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중지가 예를 들어 잘라졌다고 할 시에 중지 봉합에만 6만 달러,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아니면 약지, 예, 이 약지 봉합에는 12만 달러. 이러다 보니 이들은 거액을 들여 병을 치료하는 대신 임시 방편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펜타닐 같은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잠깐이나마 그 고통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제약 회사들도 이러한 현실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고통이라도 잊을 수 있게 진통제 처방을 쉽게 허용하게 합시다 라고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 미국에서는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받는 게 국립공원에서 자라고 있는 고사리 채취 허가 받는 것보다 손쉬울 정도로 막장이었습니다. 펜타닐을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2010년대 중후반쯤에 가게 되면 미국에서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오남용 받은 사람이 1100만 명에 이르렀고,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200만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1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할 정도로 정말 미국은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장 꼬라지를 보고 개탄하던 게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는 예전부터
미국이 이 꼬라지가 된 건 마약 때문입니다. 마약에 쩔어있는 상황은 미국의 수치입니다. 이런 비극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막아야 합니다. 라고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류를 때려잡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펜타닐 유통을 때려잡겠다며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달리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한 폐해는 날로 심각해졌죠. 심지어 작년과 올해는 펜타닐 하나만으로 연간 4만 명 가까운 미국인들이 사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18세부터 45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과다 복용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2021년은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코로나보다 펜타닐로 더 많은 미국 청년들이 죽어간 것이었죠. 이것도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만 이야기한 것이고 간접적이나마 펜타닐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사례까지 합치면 연간 10만 건에 육박하는 상황이니 트럼프가 미국이 왜 이 꼬라지가 되었냐라고 개탄할 만도 하죠. 참고로 OECD 국가 중 매년 자살률 1위를 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자살 예방하겠다고 난리치는 한국의 연간 자살자가 1만 명이 남짓한 수준이니 지금 미국의 펜타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연간 자살자 수 증감 그래프입니다. 2010년에서 2018년 하루 평균 자살자 숫자가 38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사회에서 펜타닐을 때려잡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왜 펜타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펜타닐 5남용을 막은 것까진 잘했는데 중국 측의 판매자들이 미국에서 펜타닐 없어서 난리라는데 돈 벌 수 있겠다 라면서 미국인들에게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펜타닐을 마구 팔아버렸거든요. 아마 이런 추세로 펜타닐이 퍼지는 걸 방관하고 있으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처럼 펜타닐에 나라가 좀먹는 상황이 머지않은 미래일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째서 세계적으로 욕을 처먹는 걸 감수하면서도 펜타닐을 뿌리고 있을까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직접적으로 알려줄 리가 없으니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유력한 이유는 세계를 마약에 찌들게 만든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기 쉽도록 한다가 추정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년 전 중국에서는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의미의 초안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대외 전략은 이 책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중국은 미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맞붙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쓰더라도 승리만 한다면 된다. 도덕이나 윤리는 패배자들의 자유에 불과하다. 라는 내용인데 이 책의 저자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로 해킹 등을 이용한 사이버전, 산업 스파이 등을 이용한 기술 탈취, 상대국에 마약을 뿌려서 무너뜨리는 마약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공허한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에 펜타닐을 뿌리는 건 자기네들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저런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은 마약을 생산할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마약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남미처럼 마약 생산을 단속할 공권력이라는 게 없는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처럼 먹고 살 게 없어서 마약을 재배하는 경우가 되겠죠. 세 번째 이유는 천문학적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생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인데 사실 중국은 전혀 저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일단 중국은 마약 사범이 활동할 정도로 사회 통제가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마약 사범에게는 사형마저 주저없이 집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중국인 말고도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들도 마약 관련 사범이면 얄짤 없이 사형시키는 나라로 악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버젓이 펜타닐을 만들어 판다. 심지어 마약과 관계없는 미국 공영 라디오지 방송 직원이 중국인 판매자에게 SNS에다 문의를 남기려고 하니 펜타닐의 원료 1kg에 $1,100라고 시세까지 알려주는데 영어까지 할 수 있는 셀러가 고작 $1,100 벌자고 고발당하면 100% 사형당할 마약 거래를 타짜고자 처음 만난 바이어에게 제안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이런 건 중국 정부가 펜타닐 수출하는 건 처벌하지 않겠다고 중국인 판매자들에게 미리 암묵적으로 공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이 국내에서 마약을 생산하는데 중국 당국이 모른다는 것도 넌센스죠.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자가 마약을 추출한 적이 있긴 했지만 이건 마약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한 것 뿐이었습니다. 펜타닐 같은 성분을 화학 공정으로 아예 만들어내려면 제약회사 수준의 시설과 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공장이 존재하고 원료를 운반하고 공장이 돌아갈 정도라면 중국 당국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마약을 생산해서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 기준이 1인당 GNI가 12,000달러인 나라인데 중국은 2020년 기준 1인당 GNI가 1,500달러고 2021년 추정치는 11,000달러이니 사실상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국가 진입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가 가난해서 마약을 찍어서 판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는 가난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 같은 나라들에 대한 모욕인 것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는데 마약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면 그들도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무역 수지가 적자인 나라도 아니고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연 이런 나라가 마약이나 찍어내야 할 정도로 대외 지급 결제할 외환이 없을까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중국이 찍어내고 있는 펜타닐의 가격은 일반적인 마약에 비해 너무나도 저렴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멕시코나 남미에서 마약 카르텔들이 잔인한 짓을 많이 한다고 학을 떼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잔인한 짓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코카인 같은 경우 1g당 시세가 $100 정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히로뽕 같은 경우도 1g당 $200 정도 하는 비싼 마약입니다. 실제로 미국 단속국에는 중국이 미국에 어떻게 펜타닐을 뿌리고 있는가에 대해 이렇게 위 사진처럼 요약을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대놓고 등장하지는 않지만 스웨덴에서 중국이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펜타닐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떡하니 보고서에 적은 걸 보면 극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펜타닐이 판매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이 부분을 찾아준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면 이건 넘어가고 마약이라는 건 구매자만 때려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을 파는 루트까지 때려잡아야 근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 판매자들이 돈 좀 벌어보겠다며 미국 잼민이들한테 펜타닐을 팔아버렸으니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서 이 새끼들이 어디서 약을 팔아? 라고 미중 합의안에 니들 펜타닐 찍어서 팔지 마라 라고 못을 박기도 했는데 중국도 거치로는 우리가 마약 때려잡는 건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펜타닐을 때려잡겠다고 트럼프 앞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실 미국 측에서 니들은 왜 대놓고 약을 파는데 안 잡냐라고 한
항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펜타닐을 검색했을 때 떡하니 상품들이 쫘르르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뭐라고 항의를 해도 중국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식으로 계속 부인해 왔었던 것이죠. 어쨌든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문을 발표하자마자 그동안 미국 측에서 펜타닐 팔지 말라고 수도 없이 항의해도 가만히 있었던 애들이 바로 알리바바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펜타닐 판매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중국 측의 기존 변명과 달리 중국 측에서 이미 자기네 나라에서 누군가 펜타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판매자가 해외로 펜타닐을 판매하고 있었는지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어차피 양키 새끼들 뽕 맞고 뒤지거나 병신되면 개꿀이지 라는 식으로 방조하고 있었다는 소리죠. 실제로 이런 합의문이 나온 직후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다가 단속된 펜타닐의 양이 급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국이 미국에 펜타닐을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 내용처럼 중국은 더더욱 교묘하게 미국에 펜타닐을 수출하면서 미국 마약 단속국이 수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펜타닐을 팔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펜타닐 완제품만 단속하는 척하는 상황이고 정작 펜타닐을 만들 수 있는 원료들은 미국 측이 단속하라고 아무리 항의하고 있어도 우리는 펜타닐만 금지하겠다고 했지 펜타닐 원료까지 금지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라며 펜타닐 원료가 마약으로 쓰인다는 증거가 있냐? 중국이 잘 나간다니까 이렇게 견제한답시고 중국을 마약 수출국으로 몰아가는 치사한 언플은 그만둬라 이렇게 중국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판매자들도 기존처럼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지만 않을 뿐이지 SNS상에서 대놓고 원료는 어차피 미국 마약 수사국들도 까보지 않고선 단속 못한다라며 국제 특성을 이용하여 대놓고 펜타닐의 원료를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직원이 해당 SNS상에 접근하여 나 화학 아무것도 모르는데 펜타닐 원료 사면 펜타닐 만들 수 있음? 이라고 물어보니까 중국 판매자가 1kg당 $1,100라는 구체적인 가격까지 알려주며 펜타닐 원료로 펜타닐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제조법까지 알려줬다는 후문이 있으니 말 다한 것이죠. 이렇게 SNS상에서 약을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다른 SNS 등에 협조를 구해 마약 판매 계정들을 블락을 먹이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만든 위챗만은 우리 위챗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에 중국 법률을 따른다. 이런 민감한 문제는 중국 당국과 외교적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해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나와서 미국 마약 단속국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미국은 펜타닐을 근절하려고 중국과 외교적 합의까지 거쳤는데도 중국이 단속을 일부러 하지 않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왔는데 중국과 이야기해보라는 건 미국 보고 펜타닐을 단속하지 말라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임기 막판에 미국 내에서 위챗 사용을 금지시킨 게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타닐은 미국을 좀먹고 있었고 중국은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펜타닐을 다른 선진국들에게 퍼뜨리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붙어있는 캐나다는 매년 수천여 명들의 청년들이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마약 보고서에서도 말썽이긴 하지만 펜타닐이라는 이름이 주요 마약 목록에 등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약 관계 법령이 엄격한 한국에서는 펜타닐이 직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반입이 되진 않았지만 초창기 미국에서 펜타닐이 퍼졌을 때처럼 진통제라고 처방을 받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폭이나 야쿠자들이 히로뽕 유통에 손을 대곤 하는데 펜타닐은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해 저런 애들이 손을 댈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아까 본 것처럼 펜타닐 원료를 1kg당 $1,100에 주겠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이 정도면 아무리 펜타닐의 원료라고 해도 1g당 시세가 1.1달러라면 폭력 조직들이 손을 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돈 없는 미국 잼민이들도 직구로 마시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꼬라지니 말 다한 것이죠. 이렇게 돈도 안 되고 어그로란 어그로는 다 끌면서 이런 짓을 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전 세계를
마약에 찌들게 해 중국이 손쉽게 패권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항의하는데도 단속하는 신용만 하면서 덮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15년 전에 중국에서 과연 선진국들은 어떠한 역사를 걸어왔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며 대국 굴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당시 대국 굴기 영국편에서 아편 전쟁의 부분에 인용문이 떠오릅니다. 당시 대국 굴기에는 아편 전쟁 선포를 위한 영국 의회 표결이 가결되자 글래드스턴이 이렇게 아편을 팔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다니 영국이 가진 양심의 무게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한탄했다는 출처의 불명의 야사를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마약에 찌들게 하는 중국 공산당의 양심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좀 길긴 해가지고 내가 중간에 좀 저 뭐야 글을 좀 멍청하게 읽긴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혀가 좀 이렇게 저기 해버리네요. 예, 네, 혀가 너무 쉴 새 없이 말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좀 진짜 좀 소름 돋네 약간. 이게 그 자기네 패권을 위해서 전 세계에 마약을 뿌리고 사이버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왜 있다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진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갈라치기도 진짜 심해졌고 남녀 간의 어떤 갈라치기, 세대 간의 갈라치기, 요즘은 뭐 이대남이라고 부르면서 20대들도 갈라쳐버리고 재정있다. 그죠? 이건 근데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끄고 새로 같이 만나 주세요. 나름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막 우리나라 문화마저 막 빼앗으려고 하고 극혐짓을 계속 함에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싫어해도 이 중국의 거대 자본이 계속 존먹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야 공산당 소속 2천만 명 이상이 댓글 부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들의 공산화 전략 중 하나가 행위이다 남녀 갈라치기. 그러니까 그 여초 사이트에도 중국인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뭐 그런 게 포착됐다 그러던데 예전에 봤었는데 차이나 게이트. 여가부 폐지는 여가부랑은 뭐 그렇게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를 계속 건드는 것도 뭔가 한몫하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아니 그냥 동아시아권 전체에서 지금 중국을 다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극혐짓을 한다. 실제로 한국 내 당들 최근 매의 70% 이상이 중국인이다. 자본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우리 정부는 좀 중국에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양상인 것 같긴 해. 뭐 얼마 전에 SBS에서 올림픽 그 경기할 때 그때 이렇게 중국에서 편파 판정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자막을 띄웠었잖아요. 워스트 중국에서 뭐 이렇게 편파 판정한 거에 대해서 자막이 나갔었는데 금방 고쳐갖고 나오고 그 정부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말도 있던데 중국 쪽이랑 이 무역 이런 걸 다 끊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완전 망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해.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런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아예. 중국 없으면 한국 망함.
어느 지역에 중국인이 들어와서 점차 늘려가며 중국 식당들이 차지한다. 그 예가 대림동이다. 그 우리 저 뭐야 예전에 요소수 대란 터졌었잖아요. 그것도 중국이랑 좀 연관 있다고 그러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사동으로 나와. 코드 형님 복귀 축하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양배 출연님. 인생의 밤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중국을 좀 유치하긴 한데 중국을 개처 박살내버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국 전력 네? 대부분이 석탄인데 석탄 공장 돌려야 요소수 뽑혀서 그럼. 그러니까 이 씨발놈들 어떻게 뭐 한 방법이 없을까요? 응?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뭉쳐갖고 중국을 그냥 개처 박살내버리면 안 돼요? 미국이 해줘야 된다고요? 핵으로? 아마 그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게 그걸 기대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중국이 인구수가 존나 많은데 그 중국에서 나쁜 짓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중국의 일부거든.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저도 안 좋게 찍히겠지만 중국이 전부 다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그 안에 중국 안에서도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그 안에서도 좀 깨어있는 사람도 일부 있겠죠. 일부 있겠지. 솔직히 뭐 여러분들 뭐 요즘 좀 그런 말로 착장 죽장 뭐 이런 말은 하잖아. 근데 일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대만에 실제로 탈춘하던 사람이 남긴 글이다. 어느 곳이든 어느 나라든 그들은 당신들을 갈라칠 것이며 공산화시킬 것이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방금 내가 아까 했던 말이 좀 너무 잔인해서 하는 말이야. 잘못 없는 중국인들도 있을 텐데 거기다 그냥 핵을 떨궈버리고 싶다. 이거 자체는 조금 그냥 좀 그렇지 않나. 예. 나 솔직히 맞잖아. 이게 좀 그 나쁜 짓을 안 하면 되는데 그 중국의 뭐라 해야 되지? 중심? 중국의 어떤 마찬가지지. 깨어있는 사람은 늘 일부밖에 없음. 나락치는 비흉신들만 봐도 알만함. 아니 근데 그래도 중국은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국민이잖아. 대통령도 탄핵시킨 나라인데 그래도 바로 잡을 건 그래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 아직 뭐 솔직히 뭐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참 그렇지만은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 민심, 국민들인데 그러니까 개돼지일 뿐이라고. 전 대통령 두 명이 다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뭐 저기가 아닌가? 너무 정치적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 무튼 중국에서 저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좀 소름 돋네요.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 갈라치고 여러분들의 월급의 반이 세금으로 나갈 것입니다. 마약 제조해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 많이 죽여버리고 좀 이렇게 한다는 게 펜타닐이 엄청 가격이 저렴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날아치는 것만 봐도 개돼지 인증. 그래서 그 래퍼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펜타닐이 진짜 문제라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얼마 전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감기약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 약으로 처방받거나. 근데 그 가라로 되나? 신경정신과를 예를 들어서 갔어. 가가지고 뭐 몸이 너무 아프다. 뭐 진통제 같이 이렇게 좀 뭐 그런 걸 주면 안 되냐?
아니면 인터넷에 구글링 해가지고 펜타닐 펜타닐 유입됨. 펜타닐 이게 좀 섞여 있는 펜타닐 함유 성분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을 처방받거나 처방 받아갖고 그걸 뭐제 다시 어떻게 제조를 하나? 어떻게 구했대? 요즘 그 10대들도 구할 수 있다 그러던데요? 펜타닐 구하는 그 경로가 너무 쉽다고. 내가 유튜브에서 그 블리더 중국의 제일 바스타드라는 큰 문제는 선동에 너무 취약함. 특히 중국 애들 자주 하는 드루킹 여론조작 이런 거에 취약한 페미도 어쩌면 중국이 한국 내에서 선동하는 걸지도. 그니까 이게 나그 래퍼 중에 예전에 그 블리더 바스타드라는 그 래퍼가 있어요. 그 래퍼가 이제 펜타닐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펜타닐에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벗어나는데 엄청 힘들었다. 이빨도 다 사가가지고 이빨도 뭐 빠졌다 그래. 아무튼 사가가지고 이빨이 많이 갈렸나 봐. 그래가지고 발음도 안 좋고 또 뭔가 몸이 너무 이 고통스러워가지고 밖에 막 뛰어내렸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엄청 학대했다 그러던데 그거 끊으려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 이빨이 녹는다고? 아, 그 펜타닐의 부작용인 건가 그게? 그 토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위액 때문에 이빨이 부식돼가지고 이빨이 이렇게 마약은 갈렸다는 거 한나라를 아니야? 망하게 만들어서 중국은 자국 내 단속은 심하지만 외국들 분열시키려고 저렴한 약은 최고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솔직히 옛날에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마약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인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안에 속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도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대마초를 하고 뭐 마약을 해도 우리나라 법처럼 똑같이 처벌받는 그런 그 속인주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못한다고 하잖아. 그냥 호기심은 가질 수 있지. 그 어떤 기분일까 하는 그냥 그런 의구심이랄까? 뭐 당연히 불법이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알지만, 이런 생각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뭐 솔직히 뇌까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국가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할수 있잖아. 무슨 느낌일까? 그러니까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런 생각은 할수 있지 않아요? 아니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진짜로. 모든 걸 걸고, 예. 그랬다는 거죠. 알면서 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예. 맞죠, 맞죠. 그리고 이제 무면허는 무슨 기분일까? 그거요? 뜨거운 물로 목욕할 때 느낀 그 느낌이라 함 계속해서 하고 싶은. 그거는, 예,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예, 자, 짜릿하진 몇 않고 줄이 마약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이제 했습니다. 안 뭐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높아지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면허 짜릿하죠? 운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무면허로 이제 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뭐 도로에서 경찰차들이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그 예? 그 뭐지? 사이렌?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맞나? 맞아요. 그거 이렇게 앞에 경찰차가 있고 그러면은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죠. 두근거리고. 예. 그렇죠. 예. 그랬었어요. 아무것도 예.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수요 냄새, 지하실 냄새, 본드 냄새, 그거에도 미치는데, 마약은 진짜 미친 거죠, 행님. 그래요. 아무튼 마약. 예.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잘했다. 이거 잘 찾았다. 되게 흥미롭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제일 구하기 펜타닐이 쉬운 마약류 약이 사망 원인 1위가 중독되면 됐니요. 청소년도 구할 수 있고 불법인데도 쉽게 처방해준. 그래서 모르고 중독되는 사람들 많다고 함. 식욕 억제제에 펜타닐 성분이 있어? 아, 진짜요?
진짜? 근데 용량을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치사량이라고 하는 게 바로 펜타닐이라고. 나는 안 해. 예. 나는 나한테는 사실 저만의 마약이 있어요. 예. 저는 저만의 이런 마약이 있기 때문에 예. 형님 방송이 추사랑.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좀 이렇게 웃기면 안 돼요? 예. 내가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웃겨보려고 하는 이런 것도, 예? 정신 차렸네, 못 차렸네, 이런 건 아니죠. 예. 담배 한 대만 더 피고, 그러고 미스테리 하나만 또 달아봅시다. 이거 재밌다. 새로 고침 한번 또 할게.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오, 그래야? 이거. 선생님은. 들어보세요. 아니, 껐다 켜야 돼. 오케이. 아니요. 야, 이런 걸 좀 저기 해봐. 알았지? 네. 이거? 미스터 켜주시고. 이거? 이거 재밌어요, 이거. 친숙함에서 오는 알 수 없는 공포? 유명한 거예요, 이거. 유명한 거야? 네. 핫한 거. 방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닉네임은 이렇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광훈님 감사합니다. 브람 붙이 볼게요. 담배 한 대 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스터리 하기 전에 저 와꾸 평가 안 되나요? 와꾸 천재 대호님, 예, 뭐 100개 주시면서 방송에 본인 얼굴 한번 띄워달라 이건가요? 싫어요. 예, 싫습니다. 자, 19세 걸게요.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종 아이스블랑 이거 맛있어요. 담배도 권유하면 안 되겠다, 맞지? 담배 피지 마세요. 너네 이런 거 하지 마라. 응? 쉬발 새끼들아, 야, 니네 이런 거 하지 마, 알았어? 개이 새끼들아. 10개 고맙습니다. 이제 이거 미스터리 하면 커뮤니티 그날밖에 없었는데 재미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19세 풀고 갑시다.